센스있게 공공주택 종류 알려주잖아. 에, 센스 언니 한주예요. 오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름이 살짝 어렵게 느껴지니? 부르기 쉽게 건물만 분양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해. 이름 그대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과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거야. 40년간 거주한 이후에 재계약을 통해서 최장 8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지. 작년에 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이 4번이나 있었거든. 고덕강일 3단지 1차와 2차, 마곡지구 10-2단지, 마곡지구 16단지까지 총 1623세대를 모집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 무려 57,155명. 평균 경쟁률도 무려 35-1이었어. 특히나 마곡지구 10-2단지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얼마였게? 놀라지 마. 69-1이었다고. Amazing! 앞서 말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랑 같은 시기에 사전 예약이 진행됐거든. 마곡지구는 평균 경쟁률 31-1, 위례지구는 평균 65-1의 경쟁률이었어. 정말 치열했지? 두 단지의 차이점은 마곡지구 16단지는 앞서 설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점, 위례지구 A1-14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라는 점인데,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무엇이냐 하니 거주 의무기간이 지나서 다시 공공에게 환매했을 때 생겨나는 이익의 70%를 다시 돌려준다는 말씀. 여기서 환매란 무엇이냐? 한번 사들인 물건을 도로 판다는 뜻이야.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집은 살다 보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 그 이익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아이디어 누가 냈는지 몰라도 정말 상조할 것 같지 않아? 본론으로 돌아와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을까? 특징을 하나하나 꼽아보면 이유는 간단하거든. 언니가 차근차근히 알려줄게. 첫 번째, 시세 대비 낮은 건물 분양가 덕분이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에 비해 48-67% 정도 저렴해. 서울 시내에 40년 살 수 있는 내 집이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너무 땡큐지! 두 번째, 토지 임대료도 인근 시세에 비해 42-48% 정도로 낮은 편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SH 공공주택이니까 가능하다. 세 번째, 다른 공공주택에 비해 입주기간이 짧은 것도 장점이야. 보통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이후에 입주까지 최소 18-30개월 정도는 걸리거든. 그런데 SH공사 사전 예약은 본 청약 이후 입주까지 6-9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 그만큼 입주 전부터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요 네 번째 장점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네 번째, 90% 공정 시점에 분양을 하는 후 분양제를 적용하기 때문이야. 후 분양이 무엇이냐? 이름부터 딱 느낌이 오지? 당첨자들이 살 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지난 2023년 12월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환매만 가능했거든? 공공주택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기관에만 팔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집을 파는 일이 가능해졌어. SH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래. 다음에 올라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우리 모두 놓치지 말자구. 언니는 다음 공공주택을 들고 다시 돌아올게. 그럼 안녕.